태평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아침 일찍 바다로 나가셨던 분들은 전국 곳곳에 흩날리듯 내리는 비를 맞으셨을 텐데요.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난다고 하니까요. 오전 한때만 비로 인한 불편함 감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바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물결과 바람이 안정적입니다. 다만 제주 해협을 중심으로 물결이 1m 가까이 다소 높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돼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인 곳이 있겠습니다. 먼저 황해 남부해역에 위치한 군산항 보겠습니다. 커다란 먹구름이 잔뜩 껴있고 시야도 흐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차차 먹구름이 사라지고 시야 확보도 되겠지만 아침 일찍 바다로 나가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동부해역에 위치한 여수항 보겠습니다. 여수항도 흐린 하늘과 뿌연 해무 때문에 시야가 어두운데요. 다행히 물결과 바람은 안정적이라 시야 확보에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슬포항 보겠습니다. 제주 남서해역에 위치한 이곳은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해무가 짙으니까요. 선박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조기가 진행 중이라 조석간만의 차가 크진 않습니다. 인천의 조차가 약 500cm 정도 예상되고요. 군산은 약 414cm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류 정보 보겠습니다. 소조기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유속이 빠르진 않습니다. 성모수도와 선수만에서 밤에 하루 중 조류가 가장 빠르게 흐르겠는데요. 각각 2.4노트와 2.2노트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